네, 이 단골 문이 있어요. 아. 또 열어보시면 거의 다 내시경 넣어보면 어디가 막힌지 나오고. 아, 지금 뭐 넘치는 데는 안쪽에서 넘치시는 거예요. 앞쪽 그 살롱으로 딱 뜨니까 나가요. 넘치려면 또 그냥. 아드님이시거든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돌아가야 되나요? 네. 아, 가봅시다. 증상이 싱크대가 잘 안 내려가고 베란다로 물이 샌다고 그러셨었는데 싱크대랑 샤워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여기 물이 안 내려가. 네. 어떻게 저희를 알고 찾아내셨네.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삥 돌아오네. 괜찮고 있고. 막혀 있는 하수구가 그 안쪽에 있어요. 네. 어허. 트랩이 있네. 트랩 있어요. 팀장님 이쪽에서 물 세요. 그죠. 저 앞에 근데 트랩은 가서 왜 결국 저 100ml랑 다시 만나네? 얘랑 얘랑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트랩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걔도 이 똥관이랑 만나는 똥관이랑 거. 만나요. 아이고야. 하수와 오수를 하나로 합쳐버렸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랩 열면 다 쏟아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변기는 잘 내려가요? 네, 잘 내려가요. 아, 오케이. 그럼 저기 만나기 전이네. 총체적으로는 그걸 풀러서 봐야 될 것 같네. 거기에 지금 다 껴 있을 거야. 그 트랩에 요 작은 배가 한번 툭툭 쳐볼래? 오. 차 있어요? 이거랑 달라요. 차 있죠? 네. 꽉 차 있죠? 여기랑 또 여기랑 달라요. 거긴 비어 있고. 네, 여긴 비어 있어요. 아, 그래. 일단 걔를 열어야 되는데 조심합시다. 거기서 밀면 열리는 거야. 잠그는 거야? 네. 미안. 진짜? 아유 무서운데?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조심. 위로 피할 공간을 만들고 천천히. 조심. 팍 쏟아질 거예요. 아 무서워. 어? 어? 뭐 생각보다 안 넘네? 그럼 몇 시간 한번 볼까요? 거기서? 위로. 오.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 막고 있어요. 샤프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옮겨 박히는 거죠. 요 관이야. 얘는 오수, 즉 똥관이고 이게 생활하수관인데 재밌는 건 두 개가 결국 합쳐져서 나가요. 저기서 합쳐서 나가면 똥관에서 나가는 오수의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다고 여기에 트랩을 놔둔 거고요. 근데 문제는 트랩은 장비가 저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뒤쪽이 지금 막혀있는 걸로 보여요. 꽉 차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가서 저 1층 싱크대 물을 틀어주시고 물을 틀기 시작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아 오늘 작업이 쉽지 않네요. 그러게. 뭐야? 변기구나. 변기. 변기는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불어볼게요. 불어볼게요. 네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면 껐다가 좀 내려가면 틀어주시고 오, 저쪽에 주세요. 아이고 물이 새네. 야 이 물이 저쪽에서 새네. 엄청 막혀있는 거죠? 자 어? 아, 못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야 우와 터졌다 터졌다. 네. 이렇게 됐어요. 뚜껑을 다시 껴봐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고생했어. 오, 재밌네. 저는 사실 똥물 막 그거 올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건 이제 이쪽이니까. 오, 조심. 아까 오수관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내시경 여기서 안 보고 네? 위에 올라가서 보실 거죠. 네, 트랩 쪽에서 작업은 됐고요. 네.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볼게요. 잘 내려가죠, 지금은? 네, 지금은 잘 내려가고. 맞아요. 욕실을 들어가고. 이제 남아있는 게 한번 있는지 볼 거예요. 저희가 막힌 부분부터 거기까지를 뚫어서 엄청 쏟아졌어요. 아... 기름 질러진 분이? 네. 밑에는 다시 잠가놨어요. 물이 잘 나가니까. 아까 여기까지 물이 다 차 있었던 거거든요. 아... 지금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네. 여기까지 기름이 묻어있었네요. 오, 저 정치하자.
자, 물이 흘러가게 최적화해서 지금 흘러가네요. 예.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이제 이 나가는 쪽이 막혔었기 때문에 차오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네, 우리는 우측으로 갑니다. 샤프트가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트랩이네요. 이게 뚜껑이거든요. 지금은 일로 물이 잘 내려가죠. 예. 어디가 막혔었냐면 이게 빼면, 빼면 이 주변에 기름이 잔뜩 껴 있었어요. 아. 이 변기를 내리면 악취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 오수 악취가 이 하수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다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트랩은 문제가 뭐냐면 아주 자그마한 가로막이 있어서 그 틈으로만 물이 차면 넘어서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물이 요만큼씩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이 껴요. 예를 들어 라면을 드시고 나서 국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트랩까지 가서 거기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많이 써서 얘를 밀어내지 않는 이상 네. 밤새도록 거기서 굳겠죠. 예. 그러면 그 기름이 이제 뒤쪽으로 자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구간에 거의 막혀있을 정도로 꽉 기름이 차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건드려서 뚫어주니까 뒤에서 못 내려오던 물이 왈칵 오면서 쏟아져서 네. 빠진 거죠. 그 저게 지금 이제 흔적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잘 내려가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 트랩 부분에 물이 쌓이면 결국은 다시 또 막히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걸 제거할 수도 없어요. 왜요? 똥관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집을 지을 때 오수 똥관은 정화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생활하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줘야 돼요. 네. 얘네들은 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독특하게 내부에서 이미 만나요. 네. 만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 트랩이 존재하는 한, 네. 즉 분리가 되지 않는 한 네. 언젠가 다시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기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름이 유입됐다면 싱크대 물을 가득 받아서 한 번에 내려주는 거예요. 또는 세탁기 물을 가득 받아서 한 번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트랩 지날 때까지 기름이 다 밀려가도록. 다시 트랩으로 갈게요. 물을 그렇게 닦으면 여기에는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트랩에 뭐가 있는데? 주름관? 어? 이거 뭐냐? 저걸 네. 가서 꺼내봐. 네. 이걸 열고 있고요, 지금. 물이 쏟아지겠죠? 빠졌고, 네. 여기도 빼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빠지고 오케이 저기 저 아 수고했어요. 네. 저기 세면대 아래 오무링이 거기 가서 껴 있었네. 어쨌든 제대로 다 완벽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잘 뚫고 걔 때문에 또 막혔었을 텐데. 네. 아우 잘 찾아냈네. 그거 제가 안 됐으면 금방 다시 막혔을 거야. 오수관과 하수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름이 잘 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끼어있던 기름도 제거하고 또 안에 있던 물도 뺐고 그래서 앞으로 사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가득 받아서 한 번에 내려주시고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